그러면 어디 할 차례죠? 문제풀이 할 차례 같은데? 19문제죠? 예.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완료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을 해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이 있다고 했고요. 거기 not을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는데요. 1번 지인? 고친 걸 읽어. 예, 당연하죠. 틀린 걸 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는 지민아 무슨 소리니 이건? 그렇죠. 나 헬리콥터 타봤니? ever의 뜻을 집어넣으면 한 번이라도 또는 지금까지 이런 뜻이겠죠. 너는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헬리콥터 타봤냐? 라는 뜻이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경험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승빈아 타본 적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Yes. I have. 그렇죠. have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have flown in a helicopter. 그렇죠. flown이 생략됐죠. yes I have flown in a helicopter. 만약에 타본 적이 없으면 승빈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일단 no. No, I haven't.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No, I haven't flown in a helicopter. 타본 적 있어? Yes, I have flown in a helicopter. 타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flown in a helicopt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머리가 나빠서 깨물 까먹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승빈? 더스턴츠 haven't had dinner yet.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지인아 무슨 소리니? 더스턴츠 haven't had dinner yet은? 그 학생들은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렇죠. 그 학생들은 아직 저녁 먹지 않았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완료? 그렇죠. 당연히 완료죠. 완료하지 않았다는 완료적 용법이죠. 선생님 완료하지 않았는데 완료적 용법이에요? 완료하지 않았다는 완료적 용법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et의 뜻은 뭐? 아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벌써? 벌써로 쓰일 때도 있죠. 그때는 의문문 속에서 벌써란 뜻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대답하는 거냐? 학생들은 벌써 저녁 먹었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학생들이 벌써 저녁 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the students had dinner yet? 이렇게 물었겠죠. 학생들이 벌써 뭐라고 물어봤다고? Have the students had dinner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No, they haven't had dinner yet. 조심해야 될 게 뭐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Haven't had, have had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구 할 차례지? 오케이. 그렇죠.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의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찾았니? 오케이. 넌 도서관 대출 카드 찾았냐? 라고 묻는 거죠.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그럼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완료예요. 완료적 용법이다.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딱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긴 문장 속에 들어있으면 확실하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완료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일 수도 있느냐?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너는 너 라이브러리 카드를 찾아서 써. 그래서 언제 뭐하고 있니? 지금 가지고 있니? 이 말을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료라기보다는 좀 더 뭐로 보인다? 결과로 보입니다.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너 도서대출증 카드 찾았어? 그래서 지금 갖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완료라기보다는 좀 더 결과적 용법으로 보입니다. 찾아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지인이 차례인가? Has anyone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그렇죠. He hasn'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그렇죠? 아이고, heard를 이상하게 썼네요,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he hasn'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물음표가 있군요. 그때 낯이 없군요. 그렇죠? 그는 듣지 않았다. 에이미에게 오케이. 그럼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계속적용법이고요. 뭐 그 해석이 뭐 이렇게 더티합니까?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에이미로부터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He hasn'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에이미로부터 아무 얘기 듣지 못했어요. 됐습니까? 계속 못 들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계속적 용법인 T가 나는 게 since yesterday 뜻이 뭐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뭐 어제부터라고 해석하면 되게 간단하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라 했죠. 내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고? 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How long hasn't he heard from Am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long hasn't he heard from Amy? 뭐라고? Hasn't he heard 하나하나 다 짚어줘야 됩니까? 뭐라고요? 하나하나 다 짚어줘야 됩니까? 뭐라고요? Hasn't he heard from Amy? Hasn't he heard from Amy? 오케이. 다음번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쵸?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Amy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니? 라는 질문을 방금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관로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승빈이 해볼까? 위에 거 읽어요. 아니요, 밑에 거 바로 합시다. 예. I have not traveled in Thailand. 오케이. I have not 이렇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I haven't 뭐 have not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not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란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n't traveled in Thailand. 그러면 승빈아 이건 뭔 소리야? 나는 태국으로 여행 가본 적이 없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러면 너는 태국으로 여행 가본 적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넌 태국으로 여행 가본 적 있니? 그렇죠. Have you traveled in Thailand?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no, I haven't traveled in Thailand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이구야, 이걸 안 불러놨구나. 탑모스트 열고 미리미리 좀 해놓을 거 그치. 선생님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 그치. 좀 혼나야 돼. 자, 그래서 A, B가 대화하는데요. 그래서 Have you, 뭐 ever 이런 거 넣으면 더 좋겠죠. Have ever traveled Thailand? 그렇습니다. 그쵸. B가 Yes, I have last year. 일부러 선생님 틀린 문장 잘 보여주잖아. 그치?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지금 일단 A가 뭐라 그랬어? Have you ever traveled in Thailand? 넌 태국 여행을 본 적 있니? 그랬더니 지금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 난 여기 뒤에 생략된 말 Yes, I have traveled there 뭐 in Thailand 또 쓰기 귀찮아요. There 이렇게 이런 게 생략된 거죠. 그렇죠? Yes, I have traveled there last year. 어디가 틀렸습니까? 얘가 여기 왜 있냐 이 말이죠. Last year 무슨 뜻이에요? 작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내가 태국을 가본 적 있고 작년에 가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문장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I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I went there last year. 나 작년에 갔어. 됐습니까? 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도 안 틀려. 한국어 학생들은 이거 문장 보고 틀린지 몰라. 왜냐하면 너 태국 여행 가본 적 있니? 그래, 나는 작년에 가봤어. 마치 아무데도 안 틀린 것 같죠? 틀렸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뭐에 대한 대답인데, 웬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시제랑 뭐 써? 현재 완료 시제랑 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에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무슨 시제 문장을, 과거 시제 문장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장이 마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맞는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돼요. 그래, 나는 작년에 가봤어. 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 시제, 없는 시제라고 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써 있던 문장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또 뭐냐? 어? 다 타버렸나 내가? 아니지. 깜짝이야. 밑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문문으로 바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지민.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하고 물음표 당연히 붙이셨죠? 오케이. 서술형 문제에서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에서 점수 까이지 마세요. 됐습니까?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그럼 뭔 소리예요 이거는? 솔드인데? 솔드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셀, 솔드, 솔드고 셀의 뜻은? 팔다. 그럼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의 뜻은? 그들이 표를 다 팔았니?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결과? 완료? 경험? 계속? 다 하지 왜? 그들이 표 다 팔았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계속? 계속? 어떤 느낌이에요? 결과? 그렇죠. 얘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절대 아닌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뭐하고 뭐?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계속은 일리가 없죠. 경험하고 계속 일리는 없어요. 계속 팔았니? 그것도 아니고요. 팔아본 적 있니도 아니에요. 얘는 확실하게 뭐 아니면 뭐다? 아이고, 완료 아니면 결과죠. 그러니까 다 팔았냐 이거야. 판매 완료했냐. 알겠습니까? 또는 다 팔아서 그래서 남은 표가 그 결과 지금 없니?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표 다 팔려서 이제 살 수가 없니? 이런 뜻이죠. 그 결과. 됐습니까? 됐어. 너 여기다가 이제 확실하게 완료의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야, 걔들 벌써 표 다 팔았어?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살포시 못 오면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yet? 하면 벌써 다 팔았니? 라고 확실하게 이거 완료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has spoken to Andrew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진? My sister hasn't spoken to Andrew.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고? My sister, 그래, 이러면 됩니다. My sister가 핸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러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에요? 계속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안 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다, 바로? 경험적인 느낌이죠. 나의 시스터는 앤드루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My sister hasn't spoken to Andrew. 됐습니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 됐습니까? 이게 바로 경험적인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제 좀 아니 헷갈리죠. 그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잡힐 거야. 잡혀야 돼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는 뭔지. 그래야지 현재 완료 시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Yuri has bought him a present 인데요. 그러면 지민아, 얘를 의문문 바꾸면
그렇죠.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하고 물음표 붙였죠? 됐습니까?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그러면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에게 선물 사줬니? 이 뜻이죠. 유리가 그 남자에게 선물 사줬니? 그럼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완료적인 느낌이죠. 됐습니까? 벌써 사줬니? 이런 거 넣어도 되겠잖아. Yet? 넣을 수 있겠죠.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yet? 벌써 선물 사줬어? 사주는 행동을 뭐 했니? 완료했니? 라고 물는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배열해보라 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승빈이 잠깐만요. 너 좀 비켜봐. 자, 그래서 네 사촌은 멕시코로 돌아갔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그렇죠.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느낌, 이런 문장이 완성된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인가요? 완료적인 느낌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뒤에다가 어떤 질문을 덧붙일 수 있다? So, is he in Mexico now? 하고 같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 그렇죠. 결과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returned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까요? 'Has your cousin gone to Mexico?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또 할까요? 뭐? Have been to. 그 다음에 뭐? Have been. 여러분도 구미에 in. 그 다음에 has gone to. Have been to.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I have been to 뭐 China and America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예요? 가본 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미국 갔다 온 사진은 싸이월드가 폭파되면서 없어져 버렸고요. 예? 미국? 뭐 하도 어릴 때 가서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 싸이월드 예전 SNS. 아, 옛날 페이스북 같은 거. 아, 모르는구나. 어, 그렇죠. 모를 수 있죠. 옛날 SNS, 그렇죠. 토종 SNS. 자, 이게 가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들 입장에, 우리 다 입장에서 뭐, I have been in 구미. 여러분들 14살이니까, it 뭐, for 14 years. 아, 근데 15살이구나.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인칭을 자꾸 쓰죠. 그래서 he has gone to his country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로 뭐 해버렸다? 돌아가버려서 그 결과 자신의 나라에 여기 그렇죠. 여기 없고 자신의 나라에 있다. 결과적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has your cousin gone to Mexico 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되니까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칼질부터 하면 뭐 우리는 무엇을 그 세상을 어찌 보지 못했다? 아직 보지 못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지민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e haven't seen the new room. 그렇죠.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하면 되겠죠.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너무 티난다 그치?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뭘까요?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아직 보는 행동을 뭐 하지 못했다? 완료하지 못했다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뭐예요 이거? 바로 다장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너희들은 벌써 그 세방 봤어? 라는 질문은 뭐다?
이렇게 물어봤겠죠.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벌써 그 방 보는 행동 완료했니? 그랬더니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는 완료적용법의 질문이고 완료적용법의 대답이죠. 이런 대답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고 벌써 봤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e have already seen the new room. 이렇게 해도 이것도 완료적이라 했고요. 방금 봤으면 we have 방금 봤으면 we have just seen it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이거 전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네 문장 다 완료적용법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벌써 봤어? No,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아직 못 봤어. Yes, we have already seen the new room. 어 그래 벌써 봤지 벌써 완료했지. We have just seen the new room. 방금 보는 거 완료했어. 됐습니까? 그래 대표적으로 완료적용법과 함께 사용되는 부사 이런 부사들이 있으면 거의 다 완료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근데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이거 확실히 완료다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 섞여 있을 때도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세 번째 누구는 너는 이 빠진 거죠. 무엇을 그만하래 뭐 해본 적 있니? 읽어본 적이 있니? 내가 이거 좀 있다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제용법인지 물어보면 안 틀릴 걸 아마. 됐습니까? 그래서 진 아주 잘 읽었습니다. Have you 뭐라고요? 그렇죠.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요? 경험이죠. 선생님이 이제 전번에 현재 완료시제가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이 있는데 뭐 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떤 용법이라 그랬고 결과적 용법이라 그랬고요. 제일 쉬워하는 게 경험적 용법이더라. 왜냐면 해석해보면 경험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Have you read a comic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음표는 하셨겠죠? 누구누구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초록이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승빈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초록 has not read. Has not? read his letter yet. Read his letter yet. 그렇죠. 왜 머뭇거렸어요? Read.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우리 hasn't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not의 위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기 위해서 저런 hasn't read his letter y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 계속해서 지민 너는 뉴욕 가본 적 있니? 그렇죠. Have you been to New York? 뭐 뉴욕 스펠링은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been to New York? 하면 되겠죠. 너 가본 적 있니? 가본 적 있으면 Yes, I have. No, I haven't.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뭐 이런 대화요. 당연히 틀렸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따 대고 뭐 할 것 같아요? Yes, I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대화 파트에서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완료적인 용법입니다. 완료적 용법이기 때문에 뭐 벌써 완료했니? 이런 거 있죠? 이미 완료했다. Already죠. 방금 완료했다. Just죠.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Not yet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라는 표현은 지인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수호 has already called her. 됐습니까? 그러면 지인아 수호는 이거 뭐 벌써 전화했는지 한번 묻는 문장은 뭐였을까요? 오케이 already 뜻이 뭐고? 이미 벌써죠. 아. 그렇죠. 묻는 문장에 이미 벌써는 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수호가 벌써 전화했니? 라고 묻는 문장은 뭐였다? 그렇죠. 뭐라고요?
됐습니까? Has he called her yet? 그랬더니 어 뭐 벌써 했지 됐습니까? Yes, he has already called her. 오케이, 계속해서 폴은 지금 막 무용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지민아 그렇죠. Paul had just made a model plane. 마찬가지 묻는 문장은 뭐였겠다? Has 그렇죠. Has Paul made a model plane yet? 벌써 만들었니? 했더니 어 방금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ready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전달하냐? Earlier than expected의 느낌이라 했죠. earlier than expected. 뭐 이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두세요. earlier than expected가 무슨 뜻일까요? 빨리 말려. 그렇죠. 뭐보다도 기대된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어떤 걸 했을 때는 already를 쓰고요. 그 다음에 just는 어떤 느낌이나 하면 short time short time before의 느낌이죠. short time before. short time befor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이란 뜻이죠. short time before의 느낌일 땐 just고요. earlier than expected일 때는 already를 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earlier than expected가 보이죠? 그래서 승빈?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그렇죠.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뭐 done 써도 되고요. 뭐 여기다가 F로 시작하는 뭘 써도 될까? finished 이런 거 써도 상관없겠죠. My brother has already finished his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방금 막 short time before죠. 3번은 earlier than expected고요. 4번은 지금 방금 했으니까 short time before 해서 지인 그렇죠. I have just finished. 뭐, 선생님이 뭐 너무 지겨운 질문 할 건데요. To write 승빈아 되느냐 안 되니 이 자리에? 왜 안 되는데? 그렇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그쵸?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뭐라고요? Yeah. 이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안 물어볼게. 됐습니까? 관로 안에 우리말을 참고해서 대화를 완성해라. 그래서 일단 뭐 물어봤는데요. 얘는 설명한다고 했고 이거 뭐 물어본 거 먼저 처리할까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승빈아 샌딩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지금 A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선물, 아니 그 편집을 하는 것을 깜빡했나? 오케이 깜빡했다 깜빡했다 여기에 그러면 아예 문법적으로 얘가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문법적으로 샌딩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문법적으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야. I forgot to send the letter가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고 I forgot sending the letter도 틀린 문장이 둘 다 아니죠. 그렇죠? 다만 뭐가 달라질 뿐이라 했어요. 뜻이 달라질 뿐이라 했죠. 그래서 I forgot to send the letter는 자 이거 누구처럼 그 얘기죠. 누구처럼 됐을까? 그럼 forget은 어느 뚜껑 열어야지 같이 들어있어? try 뚜껑 열어야지 있죠. try가 뭐였는데? 뒤에 to가 오느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였죠. 그럼 I forgot to send the letter는 무슨 뜻이고 그럼 I forget sending the letter. I forgot sending the letter는 무슨 뜻이고? 하다가 잃어버렸다. 하다가 보내다가 보내다가 깜빡했다. 보내다가 갑자기 흔들어갖고 깜빡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또 모르죠. 또 몰라 그렇죠. 또 얘기해줘야 되죠. 자
forget은 둘 다 문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forget to do는 미래의 일을 깜빡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할 일, 미래에 할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동을 깜빡한 건 맞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했다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 ing forget 뒤에 ing가 오면 뭐를 언제 할 언제 한 일? 과거에 했던 일을 깜빡했다. 둘 다 무엇을 깜빡했다고 얘기한 건 똑같은데 앞으로 할 일을 깜빡했다 to do, 과거에 했던 일을 깜빡했다 doing. 그러니까 자 이게 1번 문장 위에 게 1번 문장이고 밑에 게 2번 문장이면 편지 안 보낸 건 1번하고 2번 중에 뭐야? 편지 안 보낸 사람은 1번. 1번이죠. 내가 잊었는데 뭐 해야 되는데 깜빡했대. 편지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대. 그럼 밑에 거는 보냈는데 깜빡했다. 그래서 깜빡하고 내가 보냈으면서 깜빡해갖고 또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상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면 요 뒤에 걱정마 내가 벌써 보냈어 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위에 한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을 깜빡했다는 얘기를 해야 돼. 과거에 했는데 아이고 내가 까맣게 했던 걸 깜빡하고 까맣게 입고 있었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깜빡이 했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샌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 둘이 합쳐놓으니까 여기는 샌딩이 들어갈 수가 없단 얘기죠. 왜냐하면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다라고 A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아 걱정 마 내가 벌써 보냈어.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Oh, I forgot to send the letter.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랬더니 걱정 마 해서 뭐라 하면 되겠다. I have already sent it 하면 되겠죠. I have already sent it. 내가 벌써 보냈지롱.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A하고 B 대화 봅니다. 그래서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그랬더니 난 지금 막 점심 먹었어. 방금이니까 short time before니까 너 to I haven't 입니까? 아 그렇죠. 너 yes 너 I have just 뭐 쓸래? E로 시작하는 거 쓸래? 그렇죠. I have just had lunch 해도 되고 eaten lunch 해도 되겠죠. No, I have just had lunch. No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No 뒤에 뭐가 생략됐나요? 그렇죠. No, I'm not이 생략됐죠. 그러니까 No, I'm not. 아이고, I'm만 써놨네. No, I am not hungry. I'm not. 아이고, 뭐 안 써지냐. I have just had lunch. 방금 먹었어. I have just eaten lunch. 방금 먹었어. 그래서 방금 먹었다 완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민아 여기에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Shouldn't it? Should it?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얘기.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우리는 공부해야만 되는데 챕터 3, 세 번째 챕터를 오늘 공부해야 되잖아. 맞지? 이 말이죠? 공부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겠다? 누가 해야 되는 거 맞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지? 니까 뭐겠어요, 여기는? Shouldn't we? 겠죠. Shouldn't we는, 오, 조사 잘해. 열심히 해오긴 했는데, 그건 shall not의 줄임말이야. should not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Shouldn't we?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shouldn't we? 우리 오늘 chapter 3 공부해야 되는 거 맞잖아. 해야만 되는 거잖아. 아닌가? Shouldn't we? S-H-O-U-L-D-N-T. Shouldn't we? 됐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죠. chapter 3를 오늘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랬고 We haven't studied it yet. Not yet 들어갔죠. 아직 안 했다. 맞아. We haven't studied it yet. 우리 챕터 3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완료하지 못했잖아. 그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이건 뭐하라고 그랬냐? 문답하기. 아 문답하기.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as she left
left yet 이제 already가 안 되죠. Has she left yet? 그녀가 벌써 떠났냐라는 질문은 뭐다? Has she left yet? 그랬더니 she has already left. 그래서 그녀는 벌써 떠났다. 예? 어, 이미 떠났다. 똑같은 얘기. 이미 떠났다나 벌써 떠났다나 같은 얘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뭐라고 물었길래?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했겠죠.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너 설거지 하는 것을 벌써 끝냈니? 했더니 Yes, I have just doing the dishes. 나는 방금 설거지 하는 것을 끝냈다, 마무리했다, 끝마쳤다. 됐나요? 그 다음에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그는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아니다죠. 그래서 Has he arrived at the airport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안 했다. 벌써 도착했어? 아직 아니야. Yet? Not yet. 다르다 했죠. 넌 왜 자꾸 튀어나오냐 너? 자식이 뭐 미쳤나 왜 이래 오늘. 자 계속해서 약간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케니가 어찌 방금 어디에 서울에 뭐했다 도착했다 동사 못 쓰란 말이에요 이거 arrive 쓰란 말이죠 그래서 케니 has just arrived in 서울 arrived in 서울 오케이 그래서 뭐 서울은 S-E-O-U-L입니다 선생님 개떡같이 써서 모르겠으면 그래서 Kenny has just arrived in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arrived in 대신 쓸 수 있는 게 Kenny has just reached 서울 해도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arrive는 뒤에 뭐가 와야 되고 arrive는 뒤에 where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arrive의 뜻이 그냥 도착하다입니다 arrive의 뜻은 그냥 도착하다야 근데 reach의 뜻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기 때문에 얘는 in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뭔 설명한 거냐면 arrive는 자동사고 reach는 타동사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미 그 책 샀다 그러면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하면 되겠죠 I have already bought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이라고 물었겠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이라고 물었더니 Yes,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여기까지가 완료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직 아니다 뭐 방금 그 다음에 이미 벌써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완료적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용법은 이제 뭐 한국 학생들이 결과적용법 여러가지 현재 완료 시 문장들 쫙 보여놓고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고 했을 때 가장 좀 찾기 힘들어 하는 게 결과적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푸는데 so 하라는 거 그렇죠 so 하라는 거 왜 안 했지 했는데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누가 내가 무엇을 내 시계를 언제 망가뜨려서 과거에 망가뜨려서 그 결과 고쳐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 have broken my watch 하면 되겠죠 So I have to fix it. 됐습니까? hav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Should 보다는 must 그렇죠. should 비슷한 뜻이지만 must로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so 뒷부분은 so I have to fix it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 현재 어떤 상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시계가 현재 어떤 상태다? 그렇죠. broken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새 차를 팔았고 그 결과 현재 차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새 차를 구입했다. 라는 거. 얘는 좀 고쳐주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좀 고치자. 이렇게 고칩니다. so 하고 day will by로 합시다
이게 좀 더 이 결과적인 용법의 취지에 좀 더 맞겠어요. So they will buy a new one. So they will buy a new one. 그래서 they have sold the car 하면 되겠죠. They have sold the car. 그래서 지금 그들이 차를 현재 완료 시제로 팔아서 그 결과 현재 차가 있어 없어? 현재 차가 없죠. 현재 완료적으로 팔았다니까? 그 결과 현재 차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언제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래에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차가 없으니까 미래에 살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so 뒤에 현재 시제를 집어넣으면 너라 그러면 so they don't have a car 가 들어있단 말이야. So they don't have a car, they will buy a new car. 그 다음에 세라가 내 우산 가져가는 행동을 언제 해서? 과거에 해서 그 결과 나는 무슨 시제의 우산이 없다? 현재 시제 없다 라고 돼있죠. 그래서 세라 has taken my umbrella so I don't have it now 하면 되겠죠. taken my umbrella Sarah has taken my umbrella so I don't have an umbrella. 우산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이 교재가 어떤 걸 붙여놓은 걸 잘했냐면 이런 거 붙여놓은 걸 잘한 거예요 지금. 저 옛날 교재에는 이게 없어서 결과적 용법을 하면서 문제풀이 할 때 so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드디어 so를 넣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so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그 결과가 무슨 시제야 전부 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죠.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조금 고쳐놨었죠. So they will, 그러니까 so 뒤에 so they don't have a car 라 했었습니다. 현재 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한테 말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한대요. 그래서 he has told me all about it. 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뭐 he had said 라든지 he had talked 뭐 spoken 이라든지 he has talked 라든지 이런 거 왜 못 쓰느냐? 이거 몇 형식이에요?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사형식이죠. he has told all about it. 뭡니? To me. 그래서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할 수 있는 건 tell a b라 했죠. 그래서 여기 told가 들어간 겁니다. he has told me all about it.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so, I know about it well. 나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다음 두 문장에 한 문장이 그래 너 좀 거기 좀 있어라. 이거 미쳤나 왜 이래 오늘. 오케이. 관람의 말을 참고하여 대화를 완성. 뭐야 뭐 이거 아닌데 미쳤나. 내가 되게 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나까지 정신없다니. 자, 두 문장에 한 문장 되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라. 그래서 린다, 아 린디네요. 린디 went to Sydney. 린디 is still in Sydney. 뭐 때문에 이러지 얘가? 네가 가까이 있어서 그러냐? 전기장이 생겨서 그런가? 좀 별게 다 걸리적거리네. 그래서 자, 린디가 무슨 시절에 시드니로 갔다? 과거에 갔다. 그래서 무슨 시제 어디에 있다? 시제 여전히 시드니에 있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린디 gone to Sydney. 그렇죠. has gone to.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세 가지 have been in, 아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어디로 가버렸다. 그 다음에 앤디가 무슨 시제 her wallet을 at home and left 했다? 과거 시제에 그녀의 지갑을 어디에? 집에 두었다. 그래서 she doesn't have her wallet now. 지금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다? 현재 시제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승민아 and has left her wallet at home. 그렇죠. and has left her wallet at home.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로 갖다 놔 두고 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로 갖다 놨기 때문에 그 결과 so 한번 예 so 한번 해볼까? 아 so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so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so she doesn't have it now.
그 다음에 I washed the shirt. 내가 무슨 시제의 셔츠를 빨았다? 과거 시제에 빨아서 그 결과 the shirt is 무슨 시제 clean? 현재 시제 clean하다. 그러면 I have washed the shirt 하면 되겠죠. I have washed the shirt. So it is clean now. 계속해서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짐이나 무슨 뜻이고 그 선수들이 떠나버렸다. So they are not here라기보단 here를 좀 더 풀어보세요. They are not stadium. 오케이, 그들은 경기장이 아니겠죠. 사람인데, 그쵸? They aren't 어디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In the stadium. So they aren't in the stadium. Stadium 명사인데 이런 명사고 일반 명사인데 뭐 이런 거 더나 어나 뭐 복수형이다 안 쓰고 문장 속에 쓰지나 못한다 했죠.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그래서 그 선수들이 운동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장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So they aren't in the stadium. 그 다음에 지인아,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그래서 나의 시스터가? 먹었다. So? I couldn't eat it. 자, 그래서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 어, 그, 어. So I couldn't eat it. 오, 이 내용은 아주 좋았어. 내용은 아주 잘 생각해놨는데 문법적으로 어딘가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So I couldn't eat it. 모르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오케이. 내가 지금 무슨 시제를 무슨 시제로 고친 거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왜 현재 시제로 고쳐야 됩니까? 그 결과가 언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현재. 현재 영향. 현재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가 가능하냐면 So there is no cake.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없다? 케이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생을 뭐 했다? 때렸다. 또는 뭐 So I am angry 뭐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에 화가 난 거야? 현재 화가 난 거죠. 됐습니까? 야 너 내 거 어쨌어? 내가 다 먹었는데? 너 일로 와. 뭐 한 번씩 당하는 건가요? 아 당하지 않습니다. 뭐 먹을 거에 별로 언니가 욕심 없나 봐요. 그쵸? 양보를 잘 하나 봐요. 맛있는 혹시 뭐 수박 이렇게 자르면 항상 언니는 가운데 거 가져가죠. 저 수박을 안 좋아. 아 수박을 안 좋아한다. 또 뭐 비슷한 거 있잖아. 뭐 하여튼 뭐 피자를 샀는데 뭐 이 자르는 사람 좀 잘못 잘라갖고 이게 좀 더 크다. 그럼 언니가 가져가고. 아 저는 그냥 야채 많이 없는 거. 아 그럼 크긴 상관없고 야채가 없는 걸로 하고. 어때요? 많아요. 오케이. 뭐 수박 자르면 가운데 내 거? 아닙니까? 수박 자르면 가운데 내 거? 제가 다 먹죠. 아! 와우. 그렇군요. 멋집니다. 짱인데. 가운데는 먼 가운데 다 먹으면 되지. 네, 맞아요. 와우. 대단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내 모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이가 뭐 해봤다? I have lost my wallet, my hat 하면 되겠네. 뭐 my hat 하든지 my cap 하든지 뭐 그러면 되겠네요. my 뭐 hat 하시든지 뭐 my cap 하시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승빈아, so I don't have cap. I don't have it 하면 되겠죠. I don't have 줄여서 I don't have 그냥 I don't have hat 이건 안 됩니다. 더 hat 하든지 뭘 붙여야죠. 앞에 나왔던 걸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할 때. 너 아까 그거 더 써야죠. I have lost my cap, so I don't have it now.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외출해버렸다. 지인아 어떻게 하면 될까? 더 has gone out. has gone
out. 그렇죠. The woman has gone out. So, 지민아, so. So, 뭐야 너는? So, the woman is here. 어, 좋아요. 어, she 하면 될 걸. So, she is not here 하든지 또는 she is out 하면 되겠죠. The woman has gone out, so she is out. 그래서 그녀가 현재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 됐습니까? The woman has gone out, so she is outside. 오케이, 지금까지 결과적 용법이었고, 결과적 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구분하라는 것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좀 애매하다 싶으면 so를 넣고 현재 시제를 한번 넣어보세요. 영어로 굳이 안 하고 우리말로 해도 됩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뭐의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 용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가장 구분을 잘 한다라는 경험적 용법입니다. 경험적 용법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또는 ever 같은 단어, 지금까지 또는 줄곧 태어나서 지금까지라는 뜻의 ever, 또는 절대로 해본 적 없는 never, 이런 표현들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How many times나 ever나 never나.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 before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덩어리적 전에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전에도 있다. ago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3 days ago는 무슨 뜻이었고, 3 days ago 3일 전에는 어떤 의미에 대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지 못한다. 됐습니까? 과거 시제랑만 쓰인다 그랬고요. before하고 ago를 구분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완료 시제 할 때 just 들어갔을 때 already는 뭐 earlier than expected라 그랬고, just는 short time before라고 얘기했죠, 내가. 됐습니까? 짧은 시간 전에인데 short time 뭐고가 아니고 short time before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현재 완료 시제였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뭐 완성하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쵸? 1번 지민.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의 뜻은 뭐고? 여러 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그의 사촌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어, how many times은 안 되죠. How many, many 뒤에 셀 수?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 have you met his cousin? 몇 번이나 만나봤니? 아, 세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 번 만나봤어. 이렇게 대답해. How many times have you met his cousin? I have met him many times. 됐습니까? 한 10번 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They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뜻은 뭐고? 그 산에 두 번 등산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경험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해본 적이 있다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트와이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How many times? Okay.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s Teddy climbed the mountain?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테이는 몇 번이나 그 산을 등산했다. 해본 적이 있냐? 해봤니?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지인이 차례네? 베트남이즈인데 뭐 대충 읽어요. 그래서 the woman has eaten Vietnamese food three times. 그래서 무슨 뜻이고, 그 여자가 그래서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거죠. 뭐다? How many
그럼 왜 네 맘대로 쉬로 바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Has she eaten how many times? Has she eaten Vietnamese food? 안 되겠죠? 몇 번이나 먹어봤니? 세 번 먹어봤어. 계속해서 이제 돌아왔네. 지민이 차례로. 우빈? Okay. 우빈 has played the piano in front of his classmates once. 그래서 우빈이가 뭐 해본 적 있다? 피아노 연주해 본 적 있다. Where? 친구들 앞에서 how many times? 한 번 연주해 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지인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 Have been to 나왔죠. 그러니까 have been to, has been to니까 무슨 조용법이다? 경험적용법이다. 여기서 가본 적 없다 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어떤 짓 하는 애들? Nobody has ever gone 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저 gone to Mars 하면 큰일 나게. 됐습니까? 계속 거기에 가버려갖고 여기 없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 뭐 과거에 가갖고 지금까지 못 들어왔다 죽었겠네요. 됐습니까? 가본 적이 없다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메리가 무엇을? How many times? 여러 번. 뭐 해본 적 있다? 만들어 본 적 있다 하고 싶으면 다 같이 Mary has made a pizza many times 하면 되겠죠. Mary has made,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Has made a pizza many times.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문답 별로 재미없다 얘는. 그 다음 누가? 내가 어떤 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연을 뭐 해본 적 있다? 날려본 적이 있다. 그럼 난 날려본 적 있다. I have flown what? A kite. 그래서 how long? Before. 됐습니까? when이라고 안 했죠 선생님이. 됐습니까? I have flown a kite before. 그래서 요거는 문답 한번 해보자. 그쵸? 그래서 지민아 뭐라고 물었을까? Have you flown a kite before? 그쵸. Have you flown a kite before? 넌 전에 날려본 적이 있니? 라는 말이죠. Have you ever 같은 것도 되고요. Have you ever flown a kite before?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유의해서 해석해라. I have seen his concert once. 그래 내가 그의 콘서트를 뭐 해본 적 있다? 본 적이 있다. How many times? Once. 한 번. 됐습니까? They have never been to a water park. 그들은 워터파크에 가본 적이 없다. 전혀 없다. 절대 없다. Bob has ridden a horse. Bob은 뭐 해본 적 있다? 그렇죠. 말을 타본 적 있다. 덩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그가 밥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그 다음에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 있다. 그래서 일단 묻는 말부터 해볼까요? 너는 몇 번 중국 가봤니?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아이고 너는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China? To 써야 되죠. China 할 때는 C 대문자 해주시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국가 명칭은 고유명사니까요.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두 번 가봤다. I have been to China twice 하면 되겠죠. 네, two times 하려다가 잘못 할 뻔했죠. I have been to China twic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아 드립 치려다가 이래 드립 치면 너무 재미없겠다. 됐습니까? 무슨 드립 치려고 그랬을 것 같아. twice. 그냥 뭐 상상에 맡길게요. 피터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무엇을 그 소식을 뭐 해본 적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피터가 들어본 경우 있다. Peter has heard the news 하면 되겠죠. 선생님 소리 못 따라가네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 피터를 막 이상하게 쓰고 있잖아. 그쵸? Peter has heard the news.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쵸? Before 넣어줘야죠. 그쵸? 지인이가 막 그쵸 before 막 이랬는데 모르고 막 지나갈 뻔했어. 그쵸. Peter had heard the news before. 전에 들어본 적 있다.
자, 그 다음에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점점점 끝이 나가니까 이제 또 지민이가 슬슬 또 한숨을 쉬는데요. 자, 지금 좀 서둘러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 때 큰일 나. 네.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또 쓸데없이 거부 안 줘도 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역시 어른스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속입니다. 계속 작업법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를 해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뜻의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for 숫자 시간 단위 뭐 for a day 하루 동안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since 같은 거 써서 since 어떤 것도 되고 since 주어 동사를 쓰는데 자 since 주어 동사를 쓸 때는 since 뒤에 since가 접속사입니다.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그렇죠. 과거 시제라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는 여기다가 막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I 뭐 have learned English since I have been 10 years old. 이렇게 써놨는데 이 문장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면 안 돼. 지민아, 알겠습니까? 어디 틀렸어? I have learned English since I have been 10 years old.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I was 10 years old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쿡 찍었어. 됐습니까? 이 부분 쿡 찍었어. 근데 since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10살이었다 는 과거의 어떤 순간이죠. 근데 since가 마치 이렇게 탁 한 다음에 since가 뭐 하는 거야?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야? since가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은 현재 완료지만 이 부분은 과거 시제라야만 합니다. 오케이. 뭐 그런 얘기들 쭉 했었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 승빈, My sister. My sister has worked here for 6 months. 오케이. My sister has worked here for 6 months. 이게 맞나?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나의 시스터가 네, 시스터가 6달 동안 일해오고 있어. 나의 시스터가 6개월간 여기서 일을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for 6 months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long? How long? 얘가 how long 되면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서 뭘 하나 끌고 갔을 텐데요. Has your sister walked here. 뭐라고요? How long has your sister walked here? 그렇죠. 그래서 너의 시스터는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왔니? 6개월간 일했다. 여기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완료경험 계속 끌고 와주게 무슨 용법이다? 계속 해왔다. 경속적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민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 그래서 이건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녀가 뭐 했다? 지난 수요일부터 아팠다. 또는 뭐 지난 수요일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아니 승빈아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s she 그렇죠. How long has she been sick? 하면 되겠죠. Been sick. 왜? Been sick. 됐습니까? Been sick. How long has she been sick?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가 아팠습니까?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for 숫자 시간 단위 이때 6니까 복수형이고 since 어떤 것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저요. 예, 해볼까요? 그렇죠. This building has been here since 1963. 아, 7. 뭔 소리예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은
지어졌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현재 완료 시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비동 비동사가 뜻이 뭐 비동사 뭐 두 가지 뭐 뭐하고 뭐 이다와 있던데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지금까지 있다. 그렇죠. 그 건물이 1967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승민아 since 1967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here? 그렇죠. How long has this building been here?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습니까? 1967년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그리고 4번 승민이 하면 되겠네. He has slept for 10 hours. 그래서 이 he는 누구? 이 he는 누구? 여기는 없죠? 그렇잖아. 이 정도까지 대단한데? He has slept for 10 hours. 그쵸? 해본 적 있지 너? 더 많이 해봤어. 이거 뭐 훨씬 더 많이 해. 한 뭐 12 hours 정도? 와우. 짱이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그는 10시간 동안 잤다. 지금 그는 어떤 상태야? 일어나는 상태. 여기에 무슨 시제로 잔다란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제목법이야? 계속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잔단 말이에요. 10시간 동안 잤으면 지금도 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세요. It has rained for this morning 인데요? 그러면 승빈아 이거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 그렇죠.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 의 뜻은? 비가 아침부터 계속 내리고 있다. 그렇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지인아 이 소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How long has it rained?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계속해서 진 그렇죠. They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뜻은 뭐고? 그렇죠. 좀 애매하죠. 우리말로 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은 20년, 결혼한 지 20년째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been married 해서 결혼한 상태. 이게 married가 뭐로부터 왔을까? 이거 무슨 시길래 이 앞에 be 동사 있을까? 이거 무슨 시? 어떤 시겠죠? 그러면 뭐부터 왔어요? 뭐로부터 왔어요? Mary의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니까 어떤 시 결혼된 이란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써서 결혼하다가 됐고 have been married 해서 덩어리적으로 결혼했단 말이죠.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째다. They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할 차례네. 일단 문장부터 닥터 쿡. Okay, Dr. Cook has been a doctor for 13 years. 그래서 Dr. Cook 씨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지금 직업, 그러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닥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직업은 뭐다? 닥터죠. 성, 조상 중에 요리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Dr. Cook 씨는 몇 년간 의사를 하고 있다? 13년간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as been a doct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for 20 years가 아니고, 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는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두 문장을 보여주고 한 문장으로 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B의 1번. 뭐냐? 일단,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의 해석 먼저 쓰면 오늘 아침부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영어로. 그래서 뭐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로 하겠다는 얘기야? 현재랑 그렇죠. 현재랑 과거. 과거랑 현재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두 문장으로 일단 우리말로 우리말로 두 문장 해보면 이런 말 하나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요 앞에다 언제란 말 붙여볼까?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쵸. 오늘 아침부터가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언제 오늘 아침에 뭐하기 시작했다? 비 내리기 시작했다. 더하기 지금도 비가 온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런 날씨를 얘기할 때 쓰는 주어가 바로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it이 동사는 이것 쓸 차례네요. 그쵸? 그쵸. 과거 해야 되니까 started 비 내리다 rain 비 내리는 것 그렇죠. raining. to rain 됩니까? 네. 그렇죠. 예잖아, 예. 됐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되고요. It started raining. 그 다음에 언제? This morning. 더하기. It still rains now. 이거 두 개를 합치면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시제가 뭐? 과거.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It is raining 해야 되는데 일단 편의상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It is raining now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문장을 보여주고 시험 문제에서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거기서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는 뭐가 보이는데 이게 보이죠? 뭐에 대한 대답해야 되니까 when에 대한 대답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뭘 하나 붙여놨죠.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막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막상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문장을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It started raining 또는 It started to rain this morning It is still raining now 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하면 어떤 짓들을 하느냐 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방금 뭐라고 쓴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더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거는 이걸 한 거야 이걸 한 거야 첫 번째 동작을 한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전달돼야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린다는 의미가 전달돼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작을 계속한 거 계속한 동작은 비 내리다를 계속했으니까 여기에 it has rained라고 해야지 it has starte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건 it has rained this morning 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this morning의 뜻은 뭐고? 오늘 아침에고 이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since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볼까요? 자, they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의 뜻은 그들이 20년 동안 결혼 상태다라고 계속적으로 결혼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문장하고 합치는 거냐. 우리말로 먼저 쓰면 그들이 언제? 그렇죠. 20년 전에 뭐 했다? 결혼했다? 됐습니까? 더하기 그들은 언제? 현재 어떤 상태다? 결혼한 상태다. 뭐 이 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현재 시제로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일단 뭐야 욕하는 거 같네. day 하고 무슨 시제 써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뭐랑 같이 쓸 거냐면 20년 전에를 영어로 먼저 써볼까? 20 years ago. 그렇죠. 20
years ago를 쓰겠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day 뒤에 오는 동사는 과거니까 보통 결혼했었다라는 표현은 요걸 쓰죠. They got married 20 years ago. 그 다음에 더하기. 아이고야. They are 뒤에 형용사 쓰면 되겠죠. 이거 좀 어색하긴 한데 They are married now.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도 결혼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건 결혼한 상태를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They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전 뭐야 요 부분에 전달돼 뒤에 나온 동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 쭉 계속해서 어떤 상태나 결혼한 상태라고 하려니까 have been married가 된 거죠. They have been married.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20년 전에가 뭐로 바뀝니까? 20년 전에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다? 20년 동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0 years ago가 for 20 years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현재 완료 시제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대기 중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도 두 문장을 쭉 표현해 보면 닥터 쿡 has been a doctor for 아니 뭐야 for 13 yea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면 쿡 씨라 할게요. 쿡 씨는 언제? 13년 전에 무엇이 의사가 뭐 했다? 그렇죠. 되었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뭐다? 의사다. 이 영어로 쭉 쓰면 뭐 닥터 쿡이 이제 동사 올 차례죠. 닥터 쿡 그 다음에 뭐? became a doctor. 그 다음에 14년 전에 13 years ago. 그 다음에 더하기 he is a doctor now. 이거 두 개를 합치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has been a doctor 해놓고 여기에 13 years ago는 뭐로 바뀌고 있냐? for 13 years. 13년 전에 의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의사예요. 그러면 1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의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13년 전에가 14년 동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문제 나오네요, 여기. 됐습니까? 예,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이 되도록 해라. They moved here last year. 누가다? They가 moved 했다. Where? When? 그렇죠. 그들이 작년에 여기로 이사 왔다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이거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화살표 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당연히 왼쪽에 찍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작년에 이사 왔고 They still live here. 그들이 무슨 시제에 여전히 여기에 산다? 현재 시제에 여전히 산다겠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이 뭐예요? 이사를 한 겁니까? 산 겁니까? 산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 힘들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They have moved가 아니고 Have lived. Where? Here. 해놓고 이제 여기 조심해야죠. 뭐? Since last year.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만나보죠. 네.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이도를 낮추려고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없어요. They have lived here since last year. 그 다음에 계속해서 Mina caught a cold 2 days ago. She has a cold now. 그래서 Mina caught a cold. Mina가 무슨 시제에 감기 걸렸는데? 과거 시제. 그래서 그 과거가 언제? 2 days ago. 그렇죠. 이틀 전에. when에 대한 대답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녀가 무슨 시제로도 감기에 걸려있다? 현재 시제로도 감기에 걸려있죠. 그러면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거는 캐치를 한 거야? have를 한 거야? have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 Mina has caught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Mina has had a cold 해놓고 그 다음에 for 2 days 이틀 동안 감기에 걸려있다 라고 for two,
day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Has cold. 네, 이거는 has cold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거 어느 동작을 계속했는지 계속 감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has had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릭이 뭐 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시작했죠? 무엇을? To enjoy baseball 하는 것을 야구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언제? 3년 전에. 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till enjoys baseball. 여전히 무슨 시제도 현재 시제에도 야구를 즐기니까 에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건 스타트를 한 거야? 인조이를 한 거야? 그래서 에릭 has enjoyed what? Baseball. 여기 조심해야죠. For 3 years. 3년 동안 야구를 즐겨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How long has Eric enjoyed baseball? 이겠죠. 베이스만 쓰고 볼을 안 썼네. 뭐 대충. Eric has enjoyed baseball for 3 years. 뭐 그게 뭐 대충 해도 알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rint broke down. broke는 뭐의 무슨 형? 괴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기가 broke down. broke down이 뭐겠어요? 고장났다.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last Monday. 지난주 금요일날 프린트기가 고장났는데 it still doesn't work. 여전히 뭐 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작동하지 않는다죠. 됐습니까? 너무 빨라요?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breakdown을 쓰라 했으니까 this print has broken down since last Monday.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장난 상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가 yellow라고 할 수 있는데요. work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this printer hasn't work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work를 넣으라고 하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뭐해 오지 못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This printer hasn't worked since last Monday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 파트를 타이트하고 확실하게 해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 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시험 오케이. 칠까요? 예? 칠 수 있어요 시험? 시험? 치겠지. 칠걸요? 이제 몇 월 달부터 2월 달부터 빠르면 2월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된다니까.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안 쳤잖아요. 누구? 2학년들? 네. 2학년들? 니네 학교 2학년들? 네. 몇 학기 때? 1학기 때. 아, 1학기 중간고사는 안 쳤었죠. 그때는 처음이라서 어쩔 줄 몰랐고 어리버리하게. 근데 세 번 쳤잖아, 작년에. 저희는 네 번 쳐요. 저 네 번 치겠죠. 됐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프. 그 뭐야, 니들 그 기말 한 번 치면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어? 저기 뭐야 선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두 번밖에 안 쳤어요.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그래도 죽을라 그랬어 기말 칠 때. 다 올려있어. 그래 내과를 공부해야 돼. 내과를 네 단원을. 근데 예. 치자마자 기말고사 해야 되잖아. 한 달. 뭐 어쨌든 그래도 나눠서 해야죠. 한 달은 조금 더 한 40일 정도 후에 칠 걸. 40일 정도.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뭐 제가 보니까 40일이나 한 45일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뭐야 뭐 하기야 내가 뭐 나는 뭐 시험 다친 인간이 시험 앞으로 짱짱하게 남은 애들한테 뭐 걱정하지 마 별 거 아니야 이래봤자 별 도움이 안 되죠. 그쵸? 하기야 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앞으로 쭉 남아있는 시험들이 너무나 싫고 걱정되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 뭐 또 그가 뭐 꼰대 아저씨들이 뭐 그런 얘기나 나 땐 말이야 말면서 어? 니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면서 힘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she has began to wear glasses when she was six. 그래서 그녀가 뭐 했었는데 시작했었죠.
무엇을 안경 끼는 것을 그녀가 6살이었을 때.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왜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다 배웠죠. 언제와 뭐뭐 했을 때. 그녀가 6살이었을 때 접속사로 쓰인 거였습니다. She still wears glasses. 여전히 무슨 시제에도 안경을 낀다? 현재 시대에도 안경을 낀다. 그러니까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행동은 계속 뭐 해왔다? 그렇죠. wear를 해온 거죠. 그래서 she has worn what? glasses 해놓고 이제 여기에 since she was 6 됐습니까? So when she was 6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분명히 6살이었을 때가 아니고 6살부터 지금까지로 꼭 해줘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따. 됐습니까? 그 다음 지난 토요일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기 지금까지가 없더라도 있는 거죠. 계속이란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하면 계속 내린다는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 내리고 있습니다. It has rained. 계속 비 내렸다.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Saturday. These are two all day. 그래서 난 그렇게 외웠어.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Saturday를 그냥 사 two all day라고 외웠다고 스펠링. 그럼 편하잖아. 됐습니까? 누가 읽으라 그러면 멋있게 Saturday 머리다가 써봐라 그러면 아싸 two all day 안 틀렸지 말했어. 요즘도 다 그러지 않나요? 웨드네스데이 아니야? 웨드네스데이? 쓰라고 하면 웨드네스데이지 뭐. 읽으라 그러면 멋있게 웨드네스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칼질 하랍니다. 누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계속이란 말 넣을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사용해왔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사용해왔다. I have used what? The computer. 얼마나 오랫동안? For 3 years. 여기다 since 3 years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 조심하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The computer는 뭐 대충 쓸게요. 알 테니까. C-O-M-P-U-T-E-R. 그 다음에 for 3 years. 아따 바쁘다. I have used the computer for how long? Have you used the computer? How long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워크북 뽀송뽀송할 때 해야지. 그쵸. 뽀송뽀송하게 현재 완료가 팍 이렇게 막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현재 완료다음은 뭐예요? 현재 완료 다음엔 저거 할 거예요. 관계사 챕터 11. 어? 더 뒤로 가요? 앞인데요? 예. 아 아니? 챕터 11 할 거예요. 11이면 앞 지금 4야. 10, 지금 4 챕터 4고요. 그 다음 챕터 11 할 거예요. 자, 한번 살짝 점검해 볼까요? 네. 이, 여러분들 교과서 받았습니까? 네. 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이 똑강아지가. 아 순간 이야기인가요? 왜 무서웠어? 역사 있어. 네 역사.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수학 지금 하고 있는데 연립 방정식 왜 하는 거예요? 쓸 때도 없는데. 맞아, 나 실생활에서 안 쓰는데. 나 2학년 이렇게 봤어. 연립 방정식이 뭐 어디? 뭐 어떻게 뭐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거에 연립 방정식인가? x 더하기 3은 y 더하기 4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그건 1차식. 아 이거 1차식. 연립 방정식은 뭘 얘기하는 건데? 뭐 2 대 3은 뭐 이거? 이거가? 미안. 연립 방정식? 뭐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와우 초딩 거. 팻! 피읍 에. 아 저거 H 말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피읍 H 말. 보자. 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개예요. 지금 뭐야? 이거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1차 부등식. 맞아 1차 부등식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거잖아. 1차 부등식 활용. 아 뭐 이렇게 나 그거 했어. 오늘 하고 왔어. 이렇게 생긴 거? 네. 그거 가지고 활용.
shall 활용을 is way 어 실생활에 왜 쓰일 일이 없어? 나 이야기 뭐야 이야기고 도형들 하지 말고 아니 저거는 계산은 쉽거든 근데 하는 게 귀찮아 귀찮으라고 안 해요 자 그래서 잠깐 뭘 볼 거냐 하면은 너 미래야 절반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유닛 1인데요 1과인데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2학년 교과서 1과에서 봐볼 건데요 뭐 일단 뭐 대화 파트에서는 뭐 I am good at jumping rope 이런 거 능력 표현한 거래요 됐습니까? 왓 뭐 잘하는 거 줄에서 뛰어내리는 게 점핑 로프냐? 중럽기지. 그럼 I'm sure that 생략됐네요.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이런 거 보고 확신 표현하는 거래요. 확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보자.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에서 얘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얘에 대해서. She told 했는데 me한테 about her co-workers. Co-workers? 함께 일하는 사람이겠지 뭐 동료, 직장 동료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내 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이거잖아 이거 봐 그래서 첫 번째 문법 바로 뭐? 관계사 이 그녀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그녀의 동료에 대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말해줬대 지금 동료는 동료인데 어떤 동료 가지고 있었던 동료죠 뭘 갖고 있었던 특별한 재능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 배웠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챕터 11에서 할 게 이거예요 얘에 대해서 할 거고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이건 이미 한 거네 이거 뭐 할 때 배웠어 이거 내가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는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우리가 뭘 하면서 벌써 배웠다? 접속사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내가 집에 가신데? 계신데? 도착한 다음에 나는 쓰기 시작했다 새로운 그래픽 노블을 만화 그러니까 그 만화로 만화처럼 그린 소설 만화 형식의 소설 그래픽 노블 네, 노벨 여기 계시고요 이거 다 배운 거네 이거 둘 다 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직 안 했어요 그쵸 네. 됐습니까? 이거 곧 할 거고요 근데 좀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거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맨날 어려워요 일단 막 그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막 되게 좀 막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은 제목이잖아 그치? 네 대설명 잘 따라오면 뭐 안 하시나요? 네. 뭐 확실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제목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이 교재를 쓰게 되는데요 풀어요? 네 풀겠지. 수업하고 풀고 재밌겠다 네, 합니다 답지 있어요? 답지? 있어요? 역시 지민이는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겠대요 주격관계 대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접속사 while after 뭐 이런 거 배우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과에서는 뭘 다룰 거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예? 일단 의향 묻고 답하는 게 뭐냐 해놓고 의향 묻고 답하는 의향이 뭐지?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고 싶니? 이게 의향 묻는 게 이런 거야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먹고 싶니?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걸 의향 묻고 답하기 취향 그렇죠 취향이 의향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아주 쉬운 위치 묻고 답하는 건데요 위치 묻는 거 Where is the post office? 이게 뭐 초등학교 수준이었으면 Where can I find?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겠냐 Man's hat 남성용 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You can find the man's hat on the first floor 1층에서 됐습니까? 위치 묻고 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anguage use, 이게 이제 language use가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이 제목이 뭘까?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나무로 된 집을, 이 말이고. For a long time의 뜻은 뭐니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이니까.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게?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계속이죠.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나무로 된 집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의 첫 번째 부분은 현재 완료겠죠, 제목이. 그 다음에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Each에다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던 거야. 뭘 하면서 배웠냐? Each나 자, 어? Some book이야, some books야, some money야. Some books, some money죠? 그렇죠? 그 다음에 each나 every. 이거 every 이상하게 쓰고 있네. Ever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Every book, each book. 됐습니까? 이거 같이 설명했어, 계속. 됐습니까? each나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단수가 오고, 여기도 표시되어 있네, 굵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한 건 뭐밖에 없냐 지금? 그렇죠. 관계사밖에 없죠. 됐습니까?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사랑 그 현재 완료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다른 여러분들 문법 책에서 책 그 뭐야 챕터 두께를 이렇게 만져보면 11챕터 두께가 챕터 11이 관계사 파트인데요. 11챕터 두께가 다른 챕터보다 훨씬 더 두꺼울 거예요. 확인해보고 계시네. 확인해보네. 다른 챕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똑같아? 비슷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책은 비슷할지라도 제가 설명하는 시간 좀 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크북금 진행하면 되겠죠.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뭐 pp라고 쓰든 뭐 과거부사 쓰든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선생님들은 pp라는 걸 더 좋아하겠죠. 더 편하니까. p.p.이에요? 예, p. 그냥 p.p. 아, 완 디테일한데요. 그러니까? 어, 예. PP로 나타내면 past perfect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past perfect, 과거 perfect라고 나타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방법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언제의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되게 길게 했는데요.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사로서의 의문사로서의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뭐 접속사 When 누가 뭐뭐 했었을 때 When이 이끄는 부사들과는 같이 쓸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when이 이끄는 것만 안 되는 것 같은데 after가 이끄는 과거시제도 안 돼. after I visited 해도 내가 방문한 다음에 인데 그걸 과거로 했으니까 after I visited도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언제 내가 방문한 다음. 그러니까 after도 마찬가지고 before도 마찬가지예요. 됐습니까? 함께 못 써요. 대신 뭐랑은 쓸 수 있죠? since랑은 쓰죠. since 플러스 무슨 시제랑은 쓴다. since 플러스 과거 시제죠. since 플러스 과거 시제와는 사용하여 비교라고 필기하면 되겠죠. 비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제와 사용하여 어떤 적용법? 계속 적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타우록에 대한 대답. 누가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뭐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와는 사용할 수가 있다. since 플러스 과거 시제와 사용하여 계속주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생님 버전으로 줄이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줄이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못 쓴다. 네. 됐습니까? 5분 전에 이런 거 어제 작년에 지난달에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그냥 this morning 이런 것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since this morning 이런 건 되지만 그래서 I have been to 나왔다 그쵸? I have been to London. 난 런던에 원래 살던 사람이다 아니면 런던에 놀러갔다? 놀러갔다는 얘기죠. 그쵸? 뭐적 전에? 덩어리적 전에 가본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난 전에 런던 가본 적 있어. 근데 밑에 문장은 I went to London. 왜 무슨 시제로 런던 갔대요? 그쵸?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en did you go to London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last year가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슨 시제랑 써야 된다? 그쵸? 과거 시제랑 써야 된다. 내가 막 장기 여행 갔어 런던으로. 그래서 런던에 작년에 도착했는데 지금도 런던에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 비교하면 되겠네. 비교 문장. 그래서 I have been in London. 그 다음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런던에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계속도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왔네. have been to, have been in. 아, has gone to는 안 나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이니까 뭐 I have, 그러니까 이거를 뭐 has not, 뭐 have not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붙여버리면 not이 어디로 들어갈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했어요. I haven't been to China before. 난 가본 적 없어 중국. 그 다음에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haven't seen a rainbow. 그들은 무지개를 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다. Have they seen a rainbow? 라고 물어봤겠죠. Have they ever seen a rainbow? 한 번이나 본 적 있니? No, they haven't seen a rainbow before. 전에 본 적 없어. 그 다음에 그녀는 전에 축구를 해본 적이 없으면 she has not 아 뒤에 played가 있군요. 그럼 has not이네. Has not played soccer before. Has she ever played soccer before? No,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라고 또 경험이죠. 전에 해본 경험이 없어. 그 다음에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그렇죠. 너 벌써 숙제 끝냈니? 그랬더니 끝냈으니까 Yes, I have. 못 끝냈으니까 No, I haven't. Homework yet.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바로 그 완료죠. 뭐 이미 벌써 끝냈으면 Yes, I have. Yes, I already have. 방금 끝냈으면 Yes, I just have. 이것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가를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you have to finish. 아유 선생님 또 저거 한다. 그치? 또 이거 한다. 그치? you have to finish it.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you don't have to finish it.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have to finish it. 됐습니까? you have to finish it은 뭔 뜻이에요?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you don't have to finish it은 뭐였더라? 그렇죠. 너 그거 끝내야만 하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to do랑은 달라요. have 들어간다고 또 여기다가 you have to finish it에서 난 넣으라 그러면 you haven't to finish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네. 오케이. 비교해서
다 잘하니까 필기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천재들이야. 알잖아. 뭐. 아, 그, 다 알면 굳이 안 써도 돼. 대신 다음번에 틀리면 나한테 딱 시기 받았잖아. 됐습니까? 선생님 성격이 약간 꽁하잖아. 그치? 이렇게 봐둡니다. 그쵸? 누가 필기하나 안 하나 하면서. 지민이는 맨날 뭐 귀찮아가지고 뭐 이래 해 뭐라겠나.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남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 가지 경고를 하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아, 선생님이 뭐, 워크북 했는지 안 하는지 매번마다 검사를 안 하니까, 그냥 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인간 복사기 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머리로 풀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건 나랑 같이 수업하는 것이 절반이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나머지 절반이고, 둘이 합쳐져야지. 여러분들 미리 풀어봐야지 선생님 설명한 거 보면서 뭐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히 늙었어요.